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실물 교육으로 어린 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천국의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VIP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지고요, VIP, Very Important Baby 이런 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도 어린아이를 왕같이 모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최고로 대우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VIP 한번 써먹으세요. 가셔서 VIP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잘것없는 존재, 사람같이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마음이 순수한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큰 사람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가 그저 어뜻 들으면은 회개한다는 말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될 때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가치를,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렇게 돌이키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시각이 필요하죠. 세상의 가치관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출세를 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게 되면 출세하지 못하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향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돌아 그러면은 누가 1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너나 나나 다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의 성공치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오늘 돌이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갔던 사람은 꼴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가치로 돌이켜 할 때 비록 꼴찌로 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1등이 되게 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등과 꼴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세상의 1등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꼴찌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세상의 꼴찌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첫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큰 자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세상적인 시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록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방향이 인간적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서 큰 자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한 방향과 한 시각과 한 관점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다툼과 분열이 심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시각과 출세라고 하는 시각,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시각, 돈이라고 하는 시각 때문에 늘 거기에서 낙오되게 되면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실패하면 피곤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명이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1등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다 2등서부터 10등까지는 꼴찌나 다름이 없어요. 월계관은 한 사람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인생을 우리가 맡기게 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과 전투를 통해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시각과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성공으로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하고 또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천국의 원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높은 자였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오늘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의 가장 크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같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으면은 세상의 지위와 같이 괜히 높아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은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늘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세상의 꼴찌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면 섬기는 자가 꼴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는 자가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딜러에서 다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치르고 뭐 어쨌든 페이먼을 하시든지 다 끝나면은 그 타이틀이 이제 이전이 돼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사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옮겨졌어요. 사탄으로부터 누구의 소유권으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께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유자가 되셨으니 나의 삶을 운전하시는 분은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목적의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가게 될 때에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뭐 농사는 안 해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끔 성도님들 가정에 뭐 오이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또 뭐 호박도 키우고 참외도 키우고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뭐 그냥 뭐 묘정을 하든지 씨를 뿌렸을 텐데 뭐 물이나 주고 그랬을 텐데 햇빛을 받고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 열매로 탐스럽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 때 배웠던 그 노래를 가끔 부릅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다 부르셨죠? 네. 그래요 인생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탄비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합니까? 오늘 주님이 다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운전자가 되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방향에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이밭에 오이가 자라나듯이 천국의 큰 자로 우리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실망과 낙망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자 같이 보이고 낙오자 같이 보인지 몰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우리가 믿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오늘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주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어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유병원 씨도 뭐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뭐 강연 때마다 세상에 뭐 굵직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여기 왔다고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 뻥튀기를 좀 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너나 나나 뭘 좀 뻥을 좀 이렇게 뭐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그래, 과시하려고.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순전해요. 그래서 뭐 남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뭐 애들 노는데 뭐 가난한 집 애들 뭐 부잣집 애들 이렇게 나눕니까? 같이가 노는 거예요. 뭐 나누질 않아요. 뭐 다른 아이의 화려함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놀면 되는 것이지. 뭐 그 그러니까 이 순전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린이들끼리 어울리고 노는데 전혀 사회적인 가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끼리 잘 어울리고 누구하고 함께 지내는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어울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옛날에 전에 우리 뉴욕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뉴욕에서는 뭐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네. 끼리끼리 노는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 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끼리 놀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 지위 가진 사람들끼리끼리 놀고,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 그것은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교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지식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거나 갖지 못했거나, 모두를 다 포용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고요, 천국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큰 교회를 자꾸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서 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갔습니다. 우리 배단이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교회, 누구든지 다 영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이 교회가 천국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 어린아이는 부족하고 힘없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것을 영접하는 일,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되고 소외된 사람이지만 오늘 그것을 영접하게 될 때에, 비록 비천한 자라도 관심을 가지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천국에서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우리가 실족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속과 안이 같아.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 오늘 거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말씀을 보는 모습도 보여주게 될 때에 오늘 아이들은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불평이나 뭐 교훈이나 훈계나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보여줄 때,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 아드님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 빗나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 아이가 들어올 늦은 시간에 리빙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아이가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는 6남매 딸 둘의 4형제로 이렇게 컸어요. 제가 막내로 컸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어머님은 내조를 하시는데 사실 옛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어머니는 그저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목회가 힘들었다고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다면은 저희가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형제가, 큰 형님은 장로가 되고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은 은퇴를 했고 이제 그 후의 형도 이제 은퇴 나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네. 오늘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놈이 다 신학을 안 하고 지금 목사가 안 됐으니까 회개할 부분입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목회자를 키우시는 가정들 참 존경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나섰다고 하는 그 사실만 하래도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 틈을 내서 기도와 말씀을 보며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세상의 큰 자로만 키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큰 자로 길러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들 앞에서 매사에 교회의 불평의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누가 실족시킨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우리 교회를 또 칭찬하고 또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칭찬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부터 실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불평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육자들 불평하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 그 칭찬하는 일 좋은 일을 얘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교회에서 안 되는 일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교회로부터 실족시키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들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또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이들을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에서 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개나리 진달래꽃같이 봄에 피는 꽃도 있어요. 또 아카시아 그런 꽃도 진달래 뭐 봄이지만 또 여름 초여름에 피는 꽃도 있죠. 뭐 또 여름에 또 채송화 뭐 해바라기 또 뭐 호박꽃 가을에 피는 국화꽃 네. 겨울에는 매화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국화꽃을 만들으려고 그래. 국화꽃을. 그래서 오죽하면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소쪽새가 얼마나 울었겠나. 이게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그분은 아주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로 가치관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판에 박은 뭘 만들려고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소쪽새 같이 계속 울어제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목이 터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뭐 호박꽃, 채송화, 국화꽃 뭐 다 모두에게 다양한 그러한 것을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요 오늘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까?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일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쩍새 울음과 같이 우리의 목이 터지고요, 피가 나오고요,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꽃들이 피었다가 다 시들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시들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꽃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과 멸시와 모든 고난을 받으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면, 물론 세상에서 큰 자가 돼도 더 좋겠죠. 그건 보너스니까요. 그러나 먼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물론 부흥하고 좋지요. 그러나 더 우선되는 것은 천국에서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죽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세상에서 토라 중등, 토라성 1등인데 뭘 기죽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